안녕하세요, 단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동영종이 아닌 제가 사랑하는 이제 파키포디움 속 아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역시 그 저희가 동영종만 항상 보여드리다가 이제 하영종 파키포디움을 보여드리니까 되게 커 보이지 않나요? 오랜만에 되게 큰 아이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브레비카울이나 크락실리우스 뭐 이런 아이들보다는 조금 저렴하면서 그 정도 못지않게 굉장히 잘생긴 바디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파키포디움 마카엔세라는 아이인데 이 정도 지금 크기면 제가 손으로 비교해드려도 어느 정도 크기가 짐작이 가시죠? 이 녀석을 아마 30만원에서 50만원 그 사이면은 요 정도 크기를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제 브레비카울이나 이제 크락실리우스를 구매하려고 하시면 좀 더 이제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를 키워보면서 느껴보는 거지만 저는 파키포디움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뭐 이런 환경을 좀 맞춰주면 뭐 다른 분들보다 좀 더 편하게 키우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환경이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제 여름에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파키포디움 아이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 높은 온도를 조금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저희 하우스가 한 40도까지 막 올라가고 40도 이상 48도까지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온도에선 정말 얘네가 버티기 힘들어하는 아이예요. 얘네들은 35도 이하 35도 이상도 좀 힘들어하는 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제 35도 이하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한번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 녀석이 되게 모말이 되게 심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해서 어떻게 겨우겨우 살린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녀석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녀석이랑은 조금 틀려요. 그 녀석은 약간 옆으로 퍼지면서 되게 얇은 아이였거든요. 좀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녀석은 되게 잘 이쁘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뚱뚱하게 자라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아마 이렇게 뚱뚱하게 자라게 하려면 물도 좀 아껴야 할 것이고 해도 좀 많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지치기도 꼭 주기적으로 필요한 아이입니다. 얘는 가지치기한 흔적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뭐 되게 이쁘게 자란 아이예요. 이렇게 뚱뚱한 바디가 저는 굉장히 이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어느 정도 착한 편이에요. 저희는 이걸 47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이제 마다가스카르 마카협곡에서 이제 발견돼서 마카엔세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제 이게 학명 라틴어로 얘기를 하면 마카이엔세라고 이제 좀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마카이센스, 뭐 마카이엔세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마카협곡에서 발견돼서 마카엔세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그리고 이 녀석은 겨울에도 어느 정도 내성이 있습니다. 4도 정도 밑으로 안 내려가시면 돼요. 완전 건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 10도 이상에서 이제 키우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녀석은 로슐라툼의 아종이에요. 로슐라툼에서 이제 변형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습을 한 건데 제가 로슐로툼을 봤었는데 이 녀석이 훨씬 이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3년에 한 번 정도 분갈이 하는 걸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얘네가 너무 이뻐서 안 건드리고 있다가 고객님들이 금방 가져가시겠지 하고 냅뒀었거든요. 근데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분갈이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뭐 안 가져가시면 제가 키워야죠. 마음이 아프구만. 그리고 얘는 지금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분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 한번 속을 보도록 할게요. 어떨라나? 당연히 이쁘겠지만 궁금하네요, 저도. 오, 너무 잘 나있는데요? 이야, 오, 무서워. 흙이 이렇게 많아? 제가 이 마카엔세를 분갈이하고 애가 두마리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지금 얘는 되게 건강해 보이는 아이거든요. 그때 제가 분갈이했던 아이는 약간 좀 모양 자체가 조금 변형이 온 아이라서 조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얘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지켜보면서 케어를 잘 해보도록 할게요. 뿌리는 거의 좀 안 자르고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너무 이쁘죠? 이 바디 봐요. 약간 그라게 느낌도 있으면서 브레비카울 실생의 느낌도 약간의 있거든요. 그라게 느낌이 좀 더 강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 바디 색깔이 아우 너무 이뻐요. 저는 이런 뚱뚱한 아이들이 너무 좋아. 이 딱 만졌을 때 약간 고양이 저희 구름이 배 같은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구름이 배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똥똥해요, 애가. 지금 그걸 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기분 좋아. 이런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니까. 역시 이게 아프리카 식물의 코덱스 식물의 강자는 역시 파키포디움 아니겠어요? 제가 오랜만에 참 이런 걸 보여드리네요. 이게 아무래도 동영종이 요즘에 이뻐지는 시기다 보니까 제가 많이 소개를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하영종에 관해서는 이제 이런 잎사귀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소개를 안 해드렸다가
제가 오랜만에 아 얘가 너무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지금 드디어 이제 분갈이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분은 좀 여러 가지를 할 생각인데 뭘로 할까? 여긴 너무 작을 거고. 그쵸? 어? 이쁘네? 뭐야? 조금 작은 느낌이 있는데 아 이쁠 것 같은데 여기 빼고 요번에 난다자리 분에서 신상이 나왔습니다. 요 분 너무 굉장히 느낌이 좋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지금 요 녀석도 있는데 아 뭘로 할까? 아 이 녀석이 좀 더 크기로서는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볼까? 요 녀석으로 해볼까? 이 녀석이 제일 무난한 크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 녀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아 이거 너무 이뻐요. 어떻게 해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제가 꼴값 떠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바디 봐요. 이 바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난 너무 이쁘, 사랑스러워 이런 거 보면 미친 것 같아. 다시 분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쁜 걸 보면은 가끔 이렇게 난리 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식물 좋아하시면 다 그러시잖아요. 제가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 뭐 너무 이쁘다고 막 손님들 오시면은 제가 막 식물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더워 막 여름에도 오셔가지고 더워 죽겠거든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8도까지 올라간다고. 근데도 아주 식물 보시느라고 더운 줄도 모르시면서 그걸 보시는데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 이렇게 비틀고 싶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약간 제가 삐뚤게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 이게 저는 굉장히 이쁘거든요 이게. 저희 어머니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게 제가 키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가실 수도 있지만 이거 사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심으면 이렇게 이쁜 아이들은 제가 심잖아요? 그러면은 가져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눈치를 굉장히 보세요. 제가 막 엄청 이뻐하는 걸 아니까 얘네는 안 팔고 내가 키워야겠다 이러고 제가 분명히 기다려요. 그래서 어머니도 막 이렇게 저희 주문은 어머니가 많이 받으시거든요. 저는 안 받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쟤한테 이제 물어봐요. 팔 거냐고. 쟤 눈치를 엄청 보세요. 아니 뭐 어떻게 팔아야지. 맞잖아요. 어떻게 이걸 안 팔아요. 제가 뭐 이거 매니아 막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장사꾼인데 장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삐뚤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쁘다. 이 마카인세라는 아이가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죽이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특히 이제 윈저리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죽이시더라고요. 윈저리 되게 높다고 합니다. 저는 윈저리 지금 키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말썽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윈저리 죽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난이도가 조금은 괜찮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파키포디움을 좋아하신다면 파키포디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뭐 다 파키포디움마다 물주기가 틀리고 성격이 틀린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고 이제 케어하는 방법이 비슷해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은 고급종을 가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경험삼아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너무 이쁜데? 이 분도 괜찮네. 아 이 색이 조금 분 색깔이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제가 솔직히. 근데 이 라인 자체가 지금 되게 이쁘고 모형 자체가 굉장히 이뻐요 지금. 그래서 이 녀석을 제가 지금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 좀 아쉽네. 이 색깔이 조금 아쉽네요. 지금 보기에는 이뻐 보이거든요. 난다자리도 이거는 저희가 좀 주문을 한 거예요. 좀 이제 아프리카 식물이랑 좀 어울리는 아이를 좀 가져오려고 이제 주문을 한 겁니다. 자 이 녀석을 한번 완성이 됐으니까 제가 근접샷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기가 막히니까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제가 좀 삐뚤게 했는데 여러분들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저 무서우니까 귀엽게 봐주시고요. 자 여기 보세요. 와 이 바디감이 어떻게 이렇게 돼. 점점 이제 나이가 들수록 회색빛으로 변하거든요. 이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배때기 이 주름진 것 봐. 이거 살 여기 약간 내장지방 낀 것처럼 약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오늘 표현이 조금 과격한데 제가 지금 너무 좋아서 흥분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 너무 이쁘다 진짜.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직광보다는 밝은 그늘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직광에 보면은 얘네 몸이 좀 탈 수 있기 때문에 직광은 좀 피해 주시고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에 2주에 한 번씩 좀 주기적으로 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가 물 고픈 건 얘네가 이제 신호를 보내줍니다. 바디가 물렁물렁해지거나 이제 잎이 좀 노래지거나 그래요. 이제 그럴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물을 좀 가득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름에는 거의 단수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너무 더운 곳 피해 주셔야 돼요.
진짜 얘네들은 그런 걸 좀 힘들어하는 아이기 때문에 이제 더운 거 좀 많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도 이하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대부분 파키포디움 아이들은 더운 거 조금 못 버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급종일수록 그렇더라고요. 제가 키워본 결과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너무 뭔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일단 서늘한 곳에 그늘 쪽에 이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도 케어가 안 된다면 이제 물꽂이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제 저도 물꽂이에서 이제 다시 살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케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너무 이쁘다. 아까 이제 물주기도 다 알려드렸고 이제 이 녀석 아 너무 이쁘죠. 이 분도 굉장히 어울려요. 이제 색깔 요거 조금 아쉽긴 한데 요 느낌이 조금 아쉽긴 한데 살짝 요 느낌이 좋았을 것 같은데 그쵸? 여기다 할 거예요. 요거는 좀 괜찮나네요. 라인 자체가 좀 이뻐서 이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